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교육을 하냐면 타로 카드로 타로로 보는 어떤 또 조금 이제 심화편이죠. 여기에서 양력 생년월일로 계산하는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자 소울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소울 넘버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그 TV에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소울 넘버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거는 1번씩 소울 넘버 해가지고 1번에서 9번까지 해가지고 그 특징별로 해서 어떤 막 나와가지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놀래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소울 넘버에 대해서 좀 유명해졌었어요. 자, 그래갖고 영혼의 번호다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부터 그 사람이 말하기 전부터 배우면서 영혼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거기에 영혼의 카드를, 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타로에서 배우는 소울 넘버는 1번에서 22번까지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소울 넘버는 기본으로 어디서 나오냐? 수비학에서 나옵니다. 수비학에서. 자, 그래서 수비학자들은 세상이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진다고 보죠. 자, 그러면 오늘도 사실은 오늘의 날짜에도 수비학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날짜에도. 자, 오늘이 보면 며칠입니까? 2019년 8월 오늘 며칠이에요. 12일이죠. 자, 12일이 되고 이 숫자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우선은 자, 그 이 토탈로 이제 이게 그 계산을 해 보면 이게 9고 그다음에 봅시다. 9가 되고 3이 되고 2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의 번호는 뭐다? 14가 되죠. 오늘의 번호는. 자,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이는 영혼의 수가 14번이야. 오늘 지금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영혼의 수는 14번.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자기들의 사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건 이제 영혼의 수는 우선은 자, 양력의 어떤 수로 계산하는 게 영혼의 수의 어떤 번호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능수라는 게 나옵니다. 재능수. 자, 재능수라는 거는, 재능수는 뭐냐면, 자, 이게 또 잘 맞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전부 다 이론을 그냥 다 소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재능수는 뭐가 되냐면, 자, 음력수가 됩니다. 음력수.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자, 오늘이 음력 매월 며칠인 거 한번 보세요. 음력으로. 오늘. 2019년. 7월 11일이죠. 오늘이. 자, 7월 11일이 되니까 그러면 7이 되고 자, 그다음에 3이 되고 2가 되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12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재능수는 오늘의 사람의 재능수는 12번이 된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재능수. 그러면 재능수가 뭐냐? 자,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성에서, 자, 그러니까 전생에서 내가 물려받은 뭔가 잘하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잘하는 인자. 이미 내가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뭔가 잘하는 인자가 재능수다. 그러면 이거는 전생에서 가지고 온 거다. 자, 이거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워낙 숫자 계산법이 많기 때문에 제가 토탈로 지금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거는 재능수다. 음력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 그다음에 또 중이 쓰는 건 뭐냐면 내가 8월 달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8월에 8월 8 더하기 12. 자, 12는 이게 뭡니까? 20이 되죠. 자, 그죠? 20이 되죠. 자, 그래서 8 더하기 20의 이 수를 뭐냐면, 자, 그 달의 수라고 합니다. 달의 수. 그 달의 수. 달의 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8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8월 20일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의 수가 20번이야.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저는 이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며칠 날 태어났다? 오늘 12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12는 더하게 되면 3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심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심성수. 자, 그래서, 자, 저는 어떤 걸 참고해서 보냐면, 요것과 요것과 요것. 자, 요 세 개를 참고를 해서, 제가, 어떤 영혼의 카드를 볼 때 참고를 하고, 여기에 뭘 참고하느냐면, 자, 별자리를 분명히 참고합니다. 별자리. 별자리를 참고하게 되면, 자, 오늘은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사자자리가 되죠? 지금. 자, 사자자리 아이가, 오늘 태어난 아이가 사자자리가 되죠. 자, 오늘 제가 계속 지금 달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태양은, 자, 이 지금 제가 지금 대충 천궁도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나 계속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 오늘의 태양은 지금 사자자리에 있어. 오늘의 달은 염소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그 태양은 사자자리인데 달이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자, 달이 염소자리에 있게 되면 감정이 가장 메말라요. 사실은 메마르게 되고, 달이 제일 안 좋아하는 곳이 염소자리야. 토성이기 때문에 달의 물을 싹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달이 염소자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럼 누가 달이 염소자리 있냐? 내가 달이 염소자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인정을 했어.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감정의 기곡도 심하고, 아침에 되니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고, 아, 내가 달이 염소자리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내가 그 생각을 내가 인정을 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별자리들이 제가 네 개가 전부 다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천궁도가 대충은 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태어난 사람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사주처럼 태어난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된다가 되고,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은 어쨌든 사자자리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은 솔 넘버 14번에, 재능수는 12번에, 달의 수는 20번에, 심성수는 3번에, 별자리는 사자자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사자자리 중에도, 자, 12번이니까, 12일이니까 사자자리 어디 와 있다? 딱 중심부에 와 있다. 중심부. 자, 사자자리는 언제 넘어가죠? 23일 날, 8월 23일 날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 한 달을 우리가 30일로 본다면 지금 10일이 남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10일이고 앞에 10일이고 이렇게 친다면 이게 30일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형적인 사자자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이.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혼의 수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삶의 무대는 계속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사자자리는 어디 있냐면, 이게 1, 2, 3, 4, 사자자리는 이게 되죠. 사자자리가 5궁이기 때문에 사자자리가 되고, 얘가 지금 이쯤에 있으니까, 자, 12, 이쯤에 있으니까, 자, 20, 지금 22일이 된다 치면 10년은 사자자리로 살고, 이 사람이, 야가. 그 다음에 30년은, 뭐로 넘어간다?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0년은 천칭자리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뭐냐면, 내 차트가 변하는 원리예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자, 오픈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데 오픈하기 조금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픈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의문을 가지시면 타로 뉴스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별자리도 아무 이유 없이 올까요? 아무 이유 없이 절대로 안 옵니다. 그 사람이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기운이 얘한테는 들어와 있어요.
왜? 물병 자리로 태어나면 무조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가 물병과 물고기로 태어나면 이건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런 애들 보고 뭐 사회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물병 자리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얘는 정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과 그리고 뭔가 노동보다는 정신노동 쪽으로 뭔가를 하게 될 것이다. 저 정신적이고 부황부황 이상 종교적이고 자 그리고 우울함도 좀 많이 느낄 것이고 자 그렇게 되겠다는 걸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별자리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자 그리고 물고기 자리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뭐야? 만약에 물고기 자리 초반부에 태어났다. 물고기 자리 초반부라는 것은 2월 20일 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초반부에서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가 되니까 이미 얘는 한 30년을 그냥 인간 짓을 안 한다는 거야. 인간 짓을 안 한다는 것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귀신같이 살거나 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그럼 창자 활동에 이미 얘는 있을 것이라는 거지. 물고기 자리들은. 자 그렇게 되고 또 물고기 자리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하우스는 우리가 공부해봤지 감금의 하우스거든. 감금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미 물고기 자체 자리는 카르마를 타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 자리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 해서 얘는 어찌 됩니까? 30년이 지나고 나면 뭘로 넘어갑니까? 양자리로 딱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활동한다고 야단납니다. 야단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고기 자리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치중하게 된다? 그렇죠. 금전을 치중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돈에 대해서 치중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물고기 자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별자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별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내가 어떤 무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아이들도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전공을 그렇게 택해줘야 돼요. 아이들 전공을 자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쌍둥이 자리로 나처럼 태어났다.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의 다음 무대는 개자리거든. 개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활동성으로 못 접어들어요. 왜냐하면 개자리라는 것은 가정의 하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인 거 엄마 옆에서 내지는 여자들은 시집가서 뭐 집안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쌍둥이 자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사자 자리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자 자리는 연예인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빛나고 싶은 별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별이거든요. 오궁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의궁이죠. 사자자리 자체가. 자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말하는 말 잘.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들이 아나운서가 많고 강호동이도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김희선이도 쌍둥이 자리야. 다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언변 좋고 재치가 있고 자, 이렇게 있는 반면에 어쨌든 연예인 기질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을 예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너의 너와 나중에 있는 너는 틀려질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이걸 통해서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별자리로 변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도 사실은 한궁에 이게 2.5년간 머물게 되거든요. 달이. 자 그러면 달도 달의 그러니까 내가 달에 내 달은 염소 자리에 있었어. 지금은 내 달은 정글 자리에 있어요. 저는 정글 자리에 있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해서 달의 성향도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 이 우리가 차트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지금은 영혼의 카드에서 영혼의 수와 재능 수와 자, 그 다음에 달의 수와 심성 수와 그리고 나의 별자리의 기본적인 성향에다가 다음 별자리로 나아가면 얘는 어떤 전공을 택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는 울로는 이거를 통해서 대충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 전공 잡아줄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오게 되면 이거 다 해줍니다. 저는. 아이들은. 어른들은 이미 살았으니까 뭐 지난 거 좀 맞춰주고 미래에 좀 맞춰주고 뭐 중요한 거 벌어지는 거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어쩌면은 조금 인생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20이 넘어가면 또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어떤 전공이나 삶의 영역을 잡아주기에는 더 오히려 괜찮은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별자리는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자, 그래서 요 이제 번호는 영혼의 수가 14번이야. 자, 그러면 14번은 우리가 템퍼런스가 되죠. 그럼 템퍼런스는 자, 14번은 궁극으로 더하면 뭐가 됩니까? 5번이 되게 되죠. 그러면 14번과 5번은 뭔가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질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4번은 중화와 절제와 조절력이 굉장히 뛰어난 번호예요. 우리 아들이 14번이거든요. 그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웃긴 건 우리 남편은 5번이야. 남편은 5번이고 우리 아들은 14번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비슷하겠죠. 약간 보수적인 성향, 5번들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5번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행성을 또 배우다 보면 5번이 뭐가 되냐면 5번은 수성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5번은 자 그럼 전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양의 전달자를 의미를 좀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성이라는 것은 수성이라는 행성은 윗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행성이에요. 그래서 수성은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없고 단 뭐만 있다. 안 좋은 곳에 있으면 그 다 물들어 버리는 거야. 좋은 곳에 있으면 굉장히 또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추 좀 비슷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5번과 이 템퍼런스는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는 좀 비슷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음력수는 12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누구는 이게 더 굉장히 잘 맞다고 합니다. 아마 자 자신을 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적용을 잘 하는 거는 이거예요. 12예요. 오늘 태어난 거. 12번이면 3번이잖아. 3번이면은 여황제의 어떤 모습이 되고 또는 3번은 행성으로 지금 목성의 기운을 타고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생일이 3일 또 아니면 12일, 21일 그러니까 3일, 11일, 21일 그리고 30일까지 하면 그게 모두 다 3번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목성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야. 번호로 따지면 자 그러면 목성의 기운 상당히 긍정적인 기운이죠. 영적인 기운이면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나에게 쏴주는 기분이잖아요. 뭔가 은총이 항상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업성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태어난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과제도 좀 남아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거를 계속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하지. 그날 이 날이 자, 이 날이 지금 11일이면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이 나 6월 3일 생이잖아요. 3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3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2일이라는 것은 달의 기운을 타고 났거든요. 2이라는 그러니까 2는 뭐야? 2, 그다음에 2고 11이고 21이고 20, 20, 21이고 이게 전부 다 2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달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 2나 11이나 21이나 이거는 전부 다 뭔가 대립의 형태죠. 그러면서 달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계산도 필요 없어. 이게 끝다리만 보면 돼. 끝다리만 그냥 생일만 양력 생일만 적 보면 돼.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나는 내가 이게 왜 맞다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맞는 거야. 그거를 그 해보니까 영혼의 수도 맞고 그다음에 이걸 읽어보니까 내가 그게 맞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자 1은 이제 태양의 숫자로 보거든요. 태양을 그러니까 1은 태양의 숫자인데 1은 보면 1, 10, 그다음에 19. 그 다음에 28 이게 전부 다 생일에서 태어난 1의 숫자잖아. 자 그죠? 자 그렇게 되면 1이라는 것은 태양의 숫자는 뭡니까? 자 창조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 1일이라든지 내지는 1일, 19일, 그 다음에 28일 태어난 사람들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자 그러면 뭔가 자기가 창작해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걔 독수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구격적으로 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굉장히 잘 맞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 딱 정리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원석이 맞는가 거기다가 어떤 명상법이 맞는가 이 날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3일날. 그러니까 그 생각 구조가 비슷하대. 그대는. 그리고 안 내면에 있는데 생각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심성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내 내면의 수거든. 내 내면의 수. 그래서 생각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사람. 나 3이거든, 나도. 그러니까 옥수 비슷하다니까, 생각 구조가. 응? 사야? 사제? 여기 데뷔를 하려면 별자리를 알아야지. 별자리 기본으로 알아야 돼, 원래. 별자리가 불평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를 넘어가는 게 하나 넘어가는 게 30년이라고. 그렇죠. 불평자리로 태어났을 때 30년 동안은 당황하고 뭐 어떻게 뭐. 그렇지. 그럼 뭐 물고기 자리를 또 넘어갈 때 물고기에 대한 성향이 또 틀려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렇잖아. 내가 지금은 김해에서 계속 있는데 갑자기 서울을 가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무대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생도 똑같은 거야. 그렇게 생각. 그렇다고 내란 인간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무대는 여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의 어떤 그걸 읽어줄 때,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읽어줘야 돼요. 그걸 읽어줘야 돼. 자 근데 자 그렇게 된다 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조합을 해보게 되면 그건 쉬워요. 그 계산하는 건 쉬워요. 생일 날짜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익히게 되면, 근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쌤이 궁금해하시는 그 차트를 구할 수 있다고. 차트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도합을 해보면, 영혼의 수. 자, 그 다음에, 재능 수. 자, 그 다음에, 달의 수. 자, 이거는 태어난 달의 수입니다. 난 달의 수. 그 다음에, 심성 수.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래서 어디에 보면, 또 여기에 뭐 있는지 알아요? 쌤이 궁금해한 이름 수도 있어. 진짜 이름 수도 있어. 이름 수도 있어. 아니, 기억, 니은. 그게 있어. 그, 지호쌤, 제가 이거 얘기해줬나요? 학교에서는 얘기 안 해줬죠? 이름 수. 다른 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그니까 이게 새 거야. 새 거라고. 근데 누구는 이름 수가 너무 잘 맞대. 너무 잘 맞대. 이름 수가. 그렇지. 아니, 그 재능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막 저승 얘기고 하니까, 전생 얘기고 하니까 이거는 버리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걸로는 이 네 가지 다를 수와, 별자리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때 별자리까지 해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한 세 바닥 정도로 뭔가 글을 적어낼 수 있죠. 사람에 대해서. 이름 수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 있잖아. 기억에 뭐 이거 다 있어요. 그거 다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걸로 해서 어떤 사람의 요 타로 카드와 같이 누군가 왔을 때 네 생일 며칠이고 물어본 다음에,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합을 착 하게 되면 가격이 쑥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주를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자, 안 넣어도 돼. 그러고 나서 성향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뭐 이것만 있냐? 여기에 또 우리 올해의 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어느 주기에 있는 것까지 다 구할 수 있거든. 몇 번 주기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까지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전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좀 있으면 제가 할 겁니다.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것만 사실은 써도 돼요. 써도 돼. 자,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사주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왠지 뭔가 사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요것만 써서 해도, 오히려 이게 정확하다고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매화역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수비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부 다 수비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점성가기 때문에, 점성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심성수 안에 어떤 행성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샘들 거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되고 맥락으로 치면 하나를 저는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혼의 수에서 수비학으로 설명드리는 어떤 수의 개념에 대해서 자, 설명드렸습니다.